왜 내 배에 남편이 있지? 따봉! 따봉을 하고 있더라고요. 내생남이야. 러블 베이비 헤어.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골라달라고 하고 싶다. 오늘 아침엔 이걸 먹겠습니다. 이게 생 블루베리가 갈아져서 들어있어서 조금 든든합니다. 요거랑 얼음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 텀블러에다가 넣어서 먹어요. 제가 이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임신하고 나서 조금 이런 게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. 아 맞다, 여러분. 제가 포포 초음파 사진 보여드렸었나요? 요즘에는 이렇게 일기장처럼 초음파 사진 넣어놓고 글 쓸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쫙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. 나중에 폭포가 이거를 보면은 얼마나 신기할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작았다니 막 이럴 것 같아요. 우리 어릴 땐 이런 거 없었잖아요. 젤리곰때 사진 귀엽죠? 이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진짜 웃긴 사진 보여줄까요? 손 보이세요 이거? 따봉! 따봉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? 따봉? 그리고 짜자잔, 입체 초음파. 저는 이거 입체 초음파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입술이 이 하관이죠, 하관. 너무 똑같아요, 저희 남편이랑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지? 어? 왜 내 배에 남편이 있지?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하품 하는 모습. 요렇게 아주 귀엽습니다. 시간 다 됐다, 빨리 가야 돼. 병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백인의 주사 맞았는데 아프다. 아퍼? 나도 맞아야 되잖아. 근육도 높지. 아 진짜 아프겠다. 뽀뽀를 위해 아주 건강하게 있습니다. 뽀뽀 열심히 보시네. 내생남이야. 내생남. 아침부터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냉면집으로 출동. 아 어제 인스타 보내는 비빔 냉면인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비빔 냉면 와 나왔다. 네 감사합니다. 오 맛있겠다. 잘라버릴게요. 이게 섞음이야? 나 해방 고기 반인 거야? 맞아. 아 맛있겠다. 설탕은 안 나요? 설탕 안 나요. 안 나요? 훌려. 오. 맛있어? 커피를 한 잔만 먹었어. 커피는 하루에 한 잔은 마셔야 돼. 우와. 림프순환으로 통해서 산모님 붓기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산장쾌여. 그리고 근육결대로 근육을 풀어주다 보니까 산모님이 임신기간 내에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게. 뭐야. 안녕. 왜 찍는 거지? 등이랑 다 엄청 아팠거든요. 근데 그게 싹 풀린 느낌이에요. 산전 관리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꼭 받아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베이비 페어를 갖고 있습니다. 저희는 사실 베이비 페어가 세 번째인가? 그렇지. 되게 자주 갔죠? 그동안은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 왔다면은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도 하고 구매를 하는 날 설문조사도 좀 해봤어요. 베이비 페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. 가장 최저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. 그게 사실일 수는 있어요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더 비싸게 받고 이런 거는 없으니까 가격적으로는 그렇고. 베페를 가는 이유는 저가에다가 사은품을 챙겨주고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매력이에요.
메리트예요. 만져보고 막 설명도 직접 듣고 이런 거는 기회가 없어요. 베이비 페어 아니면 그 모든 제품들이 다 모여있다는 게 너무 편해. 베이비 용품들이 유행이 금방금방 바뀌어. 근데 최신 유행하는 것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요즘 뭐가 유행하고 어떤 게 더 편의가 좋아졌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. 베페에 들어오는 브랜드들은 그래도 좀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은 브랜드들이니까 초보맘 분들도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실 때 꼭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베이비 페어가 되겠습니다. 그래도 공부 많이 했어. 꿀팁이 있는데 코엑스 베페는 보라색 주차장 칸에 대면은 편하게 갈 수 있어요. 자, 글로벌 베이비 페어 신난다. 평소에 찜해놨던 그 휴대용 유모차를 좀 보러 왔거든요.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 엄청 편해가지고 접는 게 내가 똥손이잖아. 손목에 힘이 없는데 여기 건 진짜 잘 써가지고 내 손가락으로 그냥 앞에 잡고 그냥 쭉 넘겨주면 아 진짜 짱이다. 내 손가락으로 앞에 잡아주고 그다음에 쭉 핸들을 와. 경사 이렇게 지게 됐을 그렇죠, 때 그렇죠.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럴 때는 닫아주세요. 오, 자석이에요? 네, 자석 형식으로. 어머, 깔끔. 보통 유모차들이 우와. 이제 하면 딱딱딱 이런 소리 많이 나요. 네. 그러면 예. 소리가 안 나요. 소리 안 나. 무서운 캐노피.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가 좀 단단해 보이는데요, 여기가? 두꺼운 걸로 해서 조금 더 튼튼한 핸드폰 같은 거 네.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네, 가거든요. 아예 확인할 때는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 자석으로 딱 깔끔하게.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.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골라달라고 하고 싶다.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? 너무 고민되네요. 포인트를 예쁘게.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블랙이지만은 좀 예쁘게 포인트가 살짝 얘도 있다. 듀라시인데 이제 호피 무늬 같은데. 네네. 그냥 이제 진짜 실제로 그냥 어떤 느낌이? 아 흐물인 느낌이 좋은데. 예뻐.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되게 있는 것 같아. 두 번째 컬러. 아 여보한테 예쁜 거는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. 확실히 예쁘다 하는 느낌이 있어. 위치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우선은 저희는 여기 침렬 레버 보이시죠? 살짝만 제껴주고 레버를 떼고 한 손으로 편하게 손잡이를 이용해서 카시트를 이렇게 17cm가량 앞으로 전진시켜낼 수가 있습니다. 좋다. 이게 슬라이드 기능인데 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카시트 하나에만 들어가 있는 기술이에요. 한번 만져보시면 안에 좀 화려하게 들어가죠. 여기가 이제 내장재가 들어가요. 지금 잠깐 이제 다른 것도 둘러보러 가기 전에 음료를 좀 한잔하러 왔습니다. 중간중간에 좀 산모분들은 쉬시면서 음료수도 드시면서 하셔야 됩니다. 아 살았다. 초콜릿도 있어. 중간에 당이 떨어지니까 꼭 먹어줘야 돼. 와 아이기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. 아기 물건에 상당히 호기심이 많으시네요. 난 너무 재밌는데? 아기가 생기면 아기 거를 더 많이 사게 됐고 더 눈에 간다는 그 말인지 알 것 같아. 나 스스로 내 옷은 잘 안 사잖아. 맞아 잘 안 사지. 뽀뽀 옷은 내가 너무 사게 좋아해. 되고 체력이 안 될까 봐 이게 힘들면 얘기를 해야 돼 계속. 중간에 앉을 곳이 많아서 괜찮아. 자 이제 맘마존템. 아니 그 전에 다른 거 봐야 돼? 네, 먹었어요. 홍도라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워낙 좋아해서 이게 조그만 거 다 먹었어요. 그래서 또 사러 왔어요. 이거 한 개 비고, 이거 한 개 비워놓고 친구들한테 너무 좋아서 다 추천드려요. 네, 생일 때마다 제가 사주거든요. 근데 이거 임산부 먹어도 드셔도 돼요? 그래요? 일단 감기약을 못 드시는 상황이에요. 네. 그러면은... 그럴 때? 이게 성분이구나, 이걸로. 이게 도라지예요? 네, 도라지를 이렇게 이제 9번 찍고 9번 마실 겁니다. 이제는 맘마존템을 보러 가겠습니다. 제 친남동생이 브레차를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들으러 가보려고.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. 와류라고 해서 이렇게 돌면서 나와요. 직수정수기가 아니라 와류로 나오는 이유는 애기들 대안이 하지 말라고. 가장 궁금해 하신 게 세척이거든요. 근데 요거를 씻어주라는 거예요. 요게 하나 있으면 힘들겠죠. 왜냐면 하루에 두 번씩은 해줘야 되니까. 그거를 지금 하시면은 하나 더 드려요. 온습도계를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뭐가 다르지? 화이트가 좋죠? 화이트가 좋네. 화이트로 하나 주세요. 왜? 나 겉싸개도 귀여운 거 사고 싶은데. 잠절기 겨울 이렇게 있네. 겉싸게 애기는 누워있고 막 침용이랑 모르방도 있고 욕조 이거 많이들 쓰는 온도가 맞춰야 온도가 이렇게 딱 네. 나와. 이거 신생아부터 써요? 네 신생아 때는 이걸 똑같이 그냥 등받이 이용해서 시켜주시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이제 그냥 등받이 제거해주셔가지고 이게 마루엔 매트 이것도 궁금했어. 들어가봐. 편하다.
탄성이 진짜 좋다. 너무 쑥 들어가지도 않고. 다른 데 많이 돌아봤는데 지금 여기 매트가 좀 다른 게 적당히 꺼지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훅 들어가거나 너무 말랑말랑하면은 생활하기 너무 조금 불편한데 이게 너무 막 그렇잖아. 뭐 위에 식탁도 놓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탄성이 딱 있어. 딱 있으면서 딱 그냥 바닥 같은 느낌인데 좀 말랑한 느낌 정도여서 내 발바닥을 받쳐준다는 느낌 정도. 시공 매트는 제일 기본인 게 매트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우레탄 함량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우레탄 양에 따라서 제품의 밀도나 텐션, 보건력이 다 다르거든요. 저희 건 어느 정도 올라와주는 텐션이 있거든요. 국내에 나오는 매트 중에서 유일하게 구분 제품을 써요. 그러니까 요즘에 업체들이 방어 코팅을 많이 하는 추세들로 바뀌고 있는데 방어 코팅이 뭐예요? 매트가 집에 깔리잖아요. 생색에 대한 건 솔직히 막을 수 없어요. 맞아요. 근데 이염이나 오염 그리고 애기들이 낙사하는 거 있죠. 네. 색연필이랑 볼펜 있잖아요. 네. 그것까지는 다 지워진다. 와. 컬러가 일단 되게 나는 예쁜 게 중요한데 이 컬러 너무 예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 않아? 되게 편해 보이지? 내가 매트 진짜 많이 봤는데 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.